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과 함께하는 사교 댄스 경연 대회 오늘 그 2라운드 시간이 되겠고요. 첫 번째 경연의 무대를 정말 어쩜 좋아? 응? 어쩜 좋아? 그렇게 이렇게 멋지셔도 되는 겁니까? 제가 볼 땐 정말 다 너무 멋지셨는데 세 팀의 경연을 가장 먼저 만나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전문 판정단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혜숙 위원님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세 팀 다 잘 봤습니다. 네. 일단 춤을 봤을 때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세요. 네. 근데 이제 뭐 백팀 같은 경우는 이런 춤을 하면서 내 눈을 사로잡는구나. 청팀도 마찬가지고 다 세 팀 다 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말 이 팀은 정말 우아하다. 그래서 이거 좀 이 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저 팀은 와일드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서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. 자 잠깐만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팀이 세 팀 중에 가장 우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. 그죠 그죠. 누가 봐도 우아했어. 일단 우아하셨어. 그러면 우리 팀이 와일드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군요. 오늘 진짜 2라운드 이제 첫 경연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판정단 분들이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간 세 팀 다 너무 잘하셨고요. 네. 제 마음속에 들어온 팀을 저는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 팀이 어느 팀일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할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마음의 결정을 하신 그 팀에게 이제 표를 던져주셔야 됩니다. 표말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자, 청팀, 백팀, 그리고 홍팀 2라운드는 총 3팀입니다. 헷갈리시지 않으시죠? 자, 그러면 표말을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! 아, 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결과가. 자, 우리 홍팀이 네 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 그리고 청팀이 한 분의 표를 가져가시면서 우리 홍팀이신 엄지용 김설아 팀이 3라운드에 올라가겠습니다. 네. 자, 어떠세요?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은 제 진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. 두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세 팀이 즐겁게 저희들을 사교 댄스를 즐겼는데 사실 저희는 좀 즐기질 못했어요. 아직 좀 젊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사교 댄스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 젊은 사람인 저한테 조금 점수를 더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숙연해지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점으로 달게 알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함께 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목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우리 홍팀의 말씀이셨습니다. 좀 오늘 반드시 3라운드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아까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? 어떡해요? 괜찮습니다. 네. 지금 2라운드 진출한 것만 해도 네. 정말 아니 근데 제 마음은 괜찮지가 않아요. 정말 꼭 다시 무대를 청하고 싶을 만큼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어떠셨나요? 저도 여기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런 사교댄스 멤버십 클럽이 전 국민한테 모두 모두 다 사랑받는 우리 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정말 언제나 춤을 사랑하면 나처럼 청춘일 수 있다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. 선생님 어떠셨나요? 네, 상대가 상대만큼 너무 강자하고 그렇고 또 불수가 아무래도 아스 모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내가 지르방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네. 불수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. 지르방은 전혀 아닙니다, 제가. 네. 아, 근데 그 무대에 그렇죠. 한국의 또 사람은 마이클 잭슨을 잠시 만나셨고요. 자, 어떠셨나요? 네, 즐거우셨다고. 좋습니다. 자, 하지만 오늘은 2라운드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아쉬운 마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내드리기가 아쉽고 해서 와일드카드가 오늘 한 장의 와일드카드가
이따가 최종 발표 때 또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애써 주셨고요.